네, 안녕하세요. 성남FC 공격수 10번 이종호입니다. 우선 성남이라는 팀에 한번 와보고 싶었고, 그리고 이 1부 리그에 다시 와가지고 할 수 있다는 거에 되게 감사하고, 그리고 팀에 도움이 되고 싶었고, 그리고 저 역시도 제 개인적인 퍼포먼스를 좀 팬분들께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네, 결정하게 됐습니다. 김남일 감독님이 뭐 선수, 전남에서 선수 생활하실 때는 저는 유소년이었고, 예, 항상 뭐 볼보이를 하면서 예, 가까이서 되게 존경하고 뭐 이렇게 되게 신기하게 이렇게 봤던 사람인데, 연예인 같으신 분이었는데, 예, 이렇게 만나게 됐고, 그리고 제가 또 프로에 데뷔해서는 이제 상대 팀 선수로 이렇게 상대를 했었는데 되게 뚫기 어려웠었고, 예, 되게 좀 위압감이 좀 들어가지고 조금 긴장을 많이 한 상태로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뭐 이번에도 만났는데 좀 뭐 좀 긴장 좀 많이 한 상태로 또 대화했던 것 같고, 네. 그렇지만 이제 제가 왔으니까, 네. 감독님한테 최대한 힘이 되어드릴 수 있게 뭐 골도 많이 넣고, 그리고 또 뭐 선후배 관계들 이렇게 뭐 가교 역할도 좀 잘 하면서 네, 좋은 시즌을 치르는데 도움이 많이 되고 싶습니다. 네, 일단 뭐 축구 환경적으로는 뭐 정말 되게 좋은 것 같고요. 아마 대한민국에서 조금 탑안에 들어가는 시설들이고, 네, 훈련하기에, 그리고 선수들이 뭐 자기 기량을 뭐 갈고 닦고 또 컨디션 유지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. 네, 저 역시 너무 만족하고요. 최고라고 생각합니다. 뭐 세레머니를 뭐 생각을 아직은 해보지 않은 단계이고, 그렇지만은 이제 제가 공격수이기 때문에 이제 골을 많이 넣으려고 노력을 할 거고, 네, 많은 골을 기록을 하면서 좀 그때 즉흥적으로 생각이 나는 것들을 해보고 싶고, 또 팬분들이 뭐 저를 통해서 보고 싶은 세레머니가 있으면은 또 이렇게 뭐 구단을 통해서 뭐 연락을 주든 뭐 개인 SNS에 좀 남겨주신다면은 그런 것도 참고해서 최대한 재밌는 퍼포먼스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